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5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your stuff. stuff는 여기서 하면은 물건들. 자, 너의 물건들이 expresses. 그래서 단수로 취급했죠. 여기서 주의하시고. 표현. 하는데 너의 내부의 상태. 자, 뭐의 상태? 내부. 내부의 상태를 표출한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상태로 썼어요. 자, 어, home, 집이죠. 자, that is clutter and disorganized까지. 자, 지저분한 cluttered, 원래 덜컥거리는 뜻이죠. pp로 썼고요. 자, 그 다음 disorganized도 pp로 썼죠. 그래서 1번, 2번 썼습니다. 과거분사, 수동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dis가 not이죠. 정돈 되지 않은. 자, 집은 실제 주어였고요. 자, 메이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자, be 될 수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명사 썼죠. external expression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적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빈칸 넣게 낼 수 있는 게 이게. 자, 그래서 내부 상태라는 거 여기 internal state 그 다음 external expression 이것도 빈칸 넣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topic. 자, 주제. 자, 그 다음 of 뭐에? 자, 내부적인 경험에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whether ARB죠? whether past trauma 과거 외향 증후군. 자, 과거의 외향성 증후군이나 or a current 현재 어려움. 현재도 써야 되나? 현재 자, 어려움이든 까지 갔죠. 자, if you are dealing, 너가 만약 다루는 중이라면 dealing은 전치사 with 쓰죠. a job loss, 직업의 손실,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실직. 실직이나 일직이 아니고 실직이죠. 실직. 자, 혹은 death of loved one. loved one이 말하는 게 사랑받는 one, 사람 일반 주어요, 사람. 자, 혹은 broken heart, 절망. 절망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브로큰 하트는 보통 실연도 됩니다. 실연을 당했던 혹은 일리스 질병이든 간에 자, where would you want 의문문이죠. 너가 원할까 to deal with 목적어 다루다 너의 closet 옷장 자 옷장을 너가 왜 다루기를 원할까 자 avoiding the clean up 까지 자, avoiding이 동명사로 주어로 썼어요. avoiding, 피하다. 자, clean up은 뭐 청소죠. 청소를 피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자, part, 부분인데 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maintaining 하는 부분이야. 자, 하면은 유지. 자, 하면은 유지하는 너의 sanity, 정신, 온전함. 자, 정신의 온전함을 insane이 미친이죠. in이 not sane, in이니까. 그래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자 unless는 여기서 해석이 if not으로 가야 돼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뜻입니다. 아니 나 under이네요. sorry 눈이 잘 못 보여. 큰일 났네. 노안이 와갖고 자 under these circumstances가 말하는 것은 자 이러한 상황 아래란 말은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아래란 말은 아까 전에 나왔던 1번의 실직 혹은 2번의 절망이나 실연 혹은 질병 이런 상황 1번 2번 상황을 말해요. 1, 2, 3번 상황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자, it 가주어죠. 자 이것은 make perfect sense에서 make sense입니다. perfect 삽입절 make sense 하면은 말이 된다. 이해할 만하다. 자 대접속사고요. 자 너가 might have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가지는 게 말이 돼 이해돼. 자 clothing 옷을 자 여기서 주어야 돼서 자 옷 여기서부터는 자 1번 thrown 던져진 자, around your home, 너의 집에. 그 다음 옷인데 piled, 여기서도 옷이에요. 옷, 여기 명사. 자, 옷인데 던져진 옷. 그 다음 쌓여있는 옷인데 박스에. 혹은 자, 심지어 삽입절이고요. 행잉한 옷, 여기서도 실제 옷입니다. 주어가. 자, 그래서 분사구조가 3개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앞에 나오는 clothing의 수식 들어가는 자, thrown, pp 1번. 그 다음은 piled, pp 2번 그 다음 마지막 or 뒤에 hanging 3번까지 이번에 분사구조로 들어갔죠. 그래서 pp 2번 이번에는 동사의 ing 3번으로 분사구조가 전부 다 옷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in your closet. 자, 옷, 옷장에. 자, with a tag still on. 자, still on은 가격표. 자, 가격표가 still on. 붙여져 있는 채로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동시동작, 부대상황으로. 자, eventually 삽입절이고요. 결국. 그러나, 도핑칸 될 수 있죠. 그러나, the cleaning이 주어져. 청소인데 your home, 너의 집의 청소는 can aid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원형. aid는 돕다. 자, 도와주는데, 자, 돕는데 cleaning, 청소인데 of your spirit, 너의 spirit, 영혼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 자, have you ever seen에서 have pp로 썼죠. 현재 완료 용법의 경험의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ever, 보통 해석은 이전에란 뜻이야. 너는 이전에, 그러니까 경험의 용법이죠. 본 적이 있니? 몇이? 지저분한 스파. 온천 정도 되죠. 그 다음, 리트리트 센터는 휴양센터. 지저분한 이런 데 본 적 있어? 자, 우주원, 우드 조동사 동사원형. 너는 원하니? 투 릴렉스 목적어. 휴식하는 것을. 휴식. 자, 클러터들은 아까도, 휴식이 아니고 휴식이죠. 지저분해 진이죠. 과거분사로. 지저분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정돈이 되어지지 않은 스파에서. 혹은 go on, 가는데 retreat, 휴양지인데 in the pile of junk, 쓰레기로 된, 되는 게 아니죠, 쓰레기로 파일, 쌓여있는 휴양지를 가고 싶니? No, 아니다. 자, that's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여기서 what 들어가야 돼요. 자, what 해석은 여기서는 무언가, 자, 의주동,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A equal B로 되는 지금 동격이 보호로 쓰였죠. 보호로 쓰인 의주동의 간접의 문문 보호입니다. 자, 그것이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사실상 대생략이죠. 자, then you would say, 너가 아마도 would 동사원형 말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뭔 말이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너는 뭐다? 쓰러 들어온 데 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 열심히 해라.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우울하게 찌찌하면서 더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쁘게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자. 딱 봐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여튼 그런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상태가 보여주는 내적 경험.